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개국 중 물질적인 풍요가 첫 순위로 꼽힌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17개국 중 14개 나라에서는 가족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인구가 50%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응답자 중 1%만이 신앙을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불리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돈과 물질을 아무리 우선적으로 여기더라도 그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만 하는, 즉 물질 만능주의는 결코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자가 쓴 책의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가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로 돼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가장 정직하고 투명해야 될 초중고등학생이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56%에 해당합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의 초중고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입니다. 10대뿐만 아니라 20대도 현재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한 결과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2017년에서 2022년까지 배출된 대졸자가 223만 4천 명인데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 4천 개로 대졸자 규모의 약57%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정경련은 이 조사에서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청년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전 연령대 중 부채 부담에도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즉 2021년 기준으로 29.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실태를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3배 정도 높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세대별 상대적 빈곤율은 4배나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7.2명입니다. 자살률도 빈곤율 비슷하게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빈곤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치는 것이 질병입니다. 뒤이어 정신적 고독과 고립감에 빠집니다.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과 고립감은 필연적으로 자살로 이어집니다. 흔히
고독사라고 하는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노인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발등의 불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방치되고 있습니다.